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112번째 아두이노 NMR 프로젝터 그리고 MRI 프로젝터입니다. 요런 초전도 자석을 쓰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구 자석을 갖고 지금 NMR 프로브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NMR 센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좀더 사물 인터넷 하는 기분으로. 그 NMR 센서는 이런 식으로 영상 코일을 추가하면은 MRI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MRI 센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전번에 112번째 영상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그 영상을 지워야 될것 같아요. 거기 사용하였던 음악이 너무 오래 틀어놨더니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그 영상을 지워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러니까 순서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좀 다시 했어요. 그 전번에 했던 112번째 거를 지울지 몰라서. 이렇게 이제 NMR하고 이제 MRI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센서도 만들고,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그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원자핵, 그 NMR이니까 원자핵 얘기를 하면은, 원자핵이잖아요. 원자핵인데 이게 자석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자석처럼 행동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만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밖에 자석도 자기장의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인 척하는 원자핵 또 자기장의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석인 척하는 원자핵의 자석의 방향하고 원래 있던 자석의 방향이 두 개가 서로 밀겠죠. 밀어서 이걸 뺑뺑 돌린다고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계속해서 연결할게요. 그 뺑뺑 돌면은 그 라모아 주파수로 돈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다음 라모아 주파수로 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뺑뺑 도니까 돌 준비가 된 거죠. 즉 공명이 일어날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그러한 그 원자핵 스핀을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뭐 컴퓨터 이런 게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 컴퓨터, PC를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ARM이 좋은 것 같아요. 이 ARM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궁극적인 반도체 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삼성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 핸드폰 칩으로도 들어가고 또 사물 인터넷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RM 중에 이건 이제 라스베리 파이 4죠. 이거 저는 안 샀거든요. 파이 3를 현재 쓰고 있는데 이4 경우에는 1.5GHz의 클락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 크롬 OS, 크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여기다 깔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1.6기가 이상이거든요. 여기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요 다음 거 나오면 사려고 안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크롬 OS 같은 거 깔아서 컴퓨터로 쓰면은
굉장히 비용도 안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윈도우 PC하고 똑같죠. 심지어는 윈도우 OS를 여기다 까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건 이제 이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흉내내는 거. 흉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오리지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윈도우라는 건 그 누구한테도 열려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도 여기다 깔아서 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ARM 칩이, 방금 전에 봤던 ARM 칩들, 그 ARM 칩들은 보통 이렇게 그 자기 칩하고 이렇게 칩 밖에다가 메모리를 보통 두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를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들어있는, 요 메모리에 들어있는 어떤 값들을 옮겨 쓰게 되잖아요.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래서 그 값들을, 그 명령어를 우리가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를 하죠. ISA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리에 있던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등등들이 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하고 연결된 요 암바라는 버스를 통해서 요 ARM 프로세서 코어로 들어오죠. 그래서 ARM 칩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요 코어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시스템 온 칩을 뭐 삼성이면 삼성, 뭐 다른 회사면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RM에서는 설계도만 제공하고 그 반도체 칩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꾸며 넣어가지고 보통 그 칩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 온 칩, SOC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것도 시스템 온 칩이죠. 근데 윈도우 인텔, 그거는 우리가 시스크라고 그러죠.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세트 컴퓨터, 시스크 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인스트럭션 세트가 시스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요 ARM 칩은 RISC로 되어 있죠.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죠. 좀 다르죠? 이쪽은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건 치워버렸네. 이 안에 또는 여기에 아주 빠른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Gated Latch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사실은 핵심이 되는 이 CPU 안에, 이 CPU 코어 그 안에 또 ALU라고 있죠. Arithmetic Logic Unit, ALU. 그 ALU에 게이트가 있겠죠. 그 게이트들이 계산을 하는데, Arithmetic하고 Logic 계산을 하잖아요. 이 게이트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걸 우리가 렛치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런 뭐, 플립플랍이니 이런 것들, 회로들 조금만 공부하면 그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 그게 좀 클 경우엔 여기 들어있거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게이트드 렛치 요거는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전부 트랜지스터로 된 아주 빠른, 말하자면 메모리죠, 요것도. 그래서 여기나 또는 여기에 메모리가 들어와 있어서 이 밖에 외부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싹 옮겨놓죠, 여기다가. 빨리. 그래서 아주 조그만 메모장 같은 그런
메모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캐시라고 그러는데 CASH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게 옛날에 비쌌대요. 그럴 것 같죠? 가장 핵심되는 코어에 들어있는 핵심되는 칩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옛날에 저게 비쌌기 때문에 이거 시스크를 많이 썼대요.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덜 비싼가 봐요. 그래서 ARM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죠. 간단한 인스트럭션 세트로, reduced instruction set로 많이 쓰죠. 요 gated latch란 말이 이게 좀 과거에 비쌌대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PC 처음 만들 때 그 옛날엔 그걸 좀 많이 못 써서 reduced instruction set로 가지를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잡한 시스크, CISC, 글로 갔던 거죠. 옛날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방금 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 페리페랄들이 있잖아요. 주변 장치들.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반도체 제조사에서 그걸 그 ARM 측의 설계도를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용량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ARM 칩은 ARM 코어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갖다가 잘 섞어지게로 만드는데 콜텍스 M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면 이런 콜텍스 M이니 이런 거를 이제 콜텍스 프로파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콜텍스 M, 콜텍스 A, 콜텍스 A 이런 거, R 같은 거. 근데 지금 요거는 콜텍스 M 몇 개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거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보던 그 ARM, ARM의 SoC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갔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전번에 비글보험 블랙에서도 봤지만은 빨리 오면은 한 5나노 세컨드의 펄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의 칩들, 그러니까 보통 그 애플리케이션 칩들 갖고는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M은 특별히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점은 딴 건 아니고 다 CPU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특히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 수점 계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 윈도우 컴퓨터 PC로 치면은 그 386 정도에 해당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요거는 물론 콜텍스 M이지만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눠서 보면은 요 프로파일이 A 프로파일, R 프로파일, M 프로파일. A는 애플리케이션, 리얼타임,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렇게 프로파일을 나누어 놨죠. 그리고 요 M 쪽,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은 요쪽은 조금 철학이 달라요. 왜냐면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요 리얼타임하고 그 다음에 요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같은 철학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래서 요 경우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요건 그냥 우리 보통 컴퓨터 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하고 2, 3, 4 해서 쿼드 코어로 들어가 있죠. 요 리얼타임 쪽도 이렇게 코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텐데, 리얼타임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원래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거죠. 틀리지 않나. 잘 감시해서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얼타임, 정확한 시간에 되는 그러한 프로파일이죠. 그러한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의 애플리케이션 쪽, 그 다음에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리얼타임 쪽,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 이렇게 나눠놨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체가 다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CPU라는 걸, 이게 좀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CPU라는 거를 해보면은 요 레지스터라는 요 부분, 그러니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이티드 래치 하는 부분,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아주 빠른 저장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더하고 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제어해 주는 거. 이게 뭐 제어할 거는 따로 없죠. 전기가 들어오면 저절로 자자자작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 원리 관계는 조금 얘기를 좀 조금 나눠서 떼내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그림은 미국의 이제 PBS Public Broadcast System인가 하는 그런 우리나라 EBS 같은 거 그런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요즘 나온 게 아주 좀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캡처해가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레지스터라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기억 장치 또는 조그만 굉장히 빨리 쓸 수 있는 메모장 그런 거 하고, 다음에 실제 이 밖에는 칩 밖에는 메모리가 제대로 있죠. 외부 메모리가. 그거는 방금 전에 봤던 그 암의 구조에서도 똑같이 돼 있었죠. 요새 요걸 PBS에서 설명한 걸 보니까 이런 암 같은 개념을 이미 다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요새는 또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 거기 맞게 한 것 같아요. 뭐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 관계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그 방송을 보는 방법. 그래서 요 ALU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스레드라는 거는 요 ALU에서 요쪽에 하나 들어오고 요쪽에 하나 들어오고 A하고 B가 들어오면 이쪽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뭐 또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 로직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더하기만 할 줄 알면은 또 그게 맞냐 틀리냐만 참이나 거짓만 따질 수 있으면은 이게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는 그런 가장 기본 되는 소프트웨어 단위를 우리가 thread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칩에 하나의 ALU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개의 thread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걔를 끝나야 다음 걸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은 극히 짧기 때문에 우리 보통 감각에서는 그게 뭐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겠죠. 아까 그 비글본 블랙에서는 5나노 세컨드의 그 펄스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니까 사실은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쫙 번갈아서 해도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 같겠죠. 근데 그게 몇 개 모이면은 이게 그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이
앞 프로세스하고 뒤 프로세스가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얘가 여러 개 모인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요 NMR이나 MRI에 대해서는 타스크란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어떤 데서는 타스크를 여기다 갖다 쓰기도 하고 여기다 갖다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이어라키를 갖고 가장 기본적인 칩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면은 그거는 스레드라 그러고 그게 모인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그걸 더 큼직하게 여러 가지 모은 거를 타스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통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다가 NMR의 어떤 스레드를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그러면은 요걸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알두이노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 알두이노 디지털로 요 아날로그를 제어하려면은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차후에는 디지털로 바꾸겠죠. 많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아날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 알두이노는 우노 같은 거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 시키면 그냥 딴 일을 못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또 딴 거를 동시에 시키려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땐 암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암에는 그 아주 굉장히 작은 커널 레벨의 아주 작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주 작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은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해서 CPU에서 돌리는 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라스베리 같은 건데 거기다가 서버,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면은 웹 앱 같은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다 또 설치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앱, 그 앱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휴대폰, 뭐 랩탑도 되고 뭐 안 될 거 없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해 놓으면은 최종적으로 요거를 조절해 주는, 제어해 주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요 CPU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별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조금은 긴 시간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CPU, 요 라스베리를 우리가 마스터라고 그랬고 이쪽 알두이노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슬레이브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웹서버가 들어갈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그랬죠. 지금 얘가 클라이언트가 얘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 나름이겠죠. NMR 과정을 보면은 NMR이나 MRI 이제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한 7가지 과정으로 놨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말하자면 이제 라마와 조건 이전에 지만 효과, 지만 효과에서부터 해서 MRI의 그림을 그릴 때까지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서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과학기기에서 또는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보편적인 절차예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NMR하고 MRI 두 가지의 중요한 절차를 좀 그려봤어요. 요거는 NMR이죠. 라디오 프리퀀시. 거기에
그래서 신호를 얻을 때까지 이게 바로 말하자면 NMR이죠. 그리고 그 NMR 신호에다가 세 가지 방향으로 X, Y, Z 세 방향으로 그 인코딩을 하는 거죠. 위치, 걔가 있는 위치를 코딩에 넣는 거죠. 그 과정을 보통 그레디언트 자장으로 하는데,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이미 요 NMR 신호는 나왔어요. 그때 동시에 이렇게 짧은 면에 대해서 경사 자기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빨간 부분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라모아 조건이 거기서만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면을 한 다음에 한 면은 다시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말하자면 한 뷰씩 한 줄씩 메모리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전부 경사자기장을 점점 크게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른 위치로 인코딩이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전체 윤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더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갈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Z방향, Y방향, X방향에 대해서 인코딩을 하고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 한 면을 더 만들겠죠. 그게 이쪽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조금 설명이 그런데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조금씩 자세하게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우리 NMR 센서를 제어하겠다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컴퓨터도 동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맨 나중에 해야 될게요웹 앱이에요. 그래서 웹 앱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건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다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도 아직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이걸 이제 모바일 폰에다가 웹 앱을 만들어 넣겠다. 그웹 소켓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스프링이라는 거를 쓰는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때는 이제 요 자바를 좀 해두면은 요 플루터라는 응용을 쓸때 굉장히 좋대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얼마나 더 CPU 인텐시브하고 또는 기업급의 크다란 응용이냐 아니면 그냥 조그만 거냐 우버 택시 회사처럼 요 부분은 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프레임워크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뭐 윈도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눅스도 있고 언어도 뭐 C도 있고 뭐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발 툴도 있고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 전체 다죠.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를 골라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이렇게 암 콜텍스 기술로 하겠다. 그중에서도 아키텍처 6, 7, 8 쪽을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저 학생 때는 펀치카드에다 했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집어넣는 것도 구경도 못 했어요.
이런 데다가 빵꾸만 틀어서, 빵꾸도 아니죠. 그냥 종이에다 써서 주면은,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뚫어가지고 집어넣고 뭐 결과가 나온다는데 나오는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시절에 컴퓨터를 대학 들어가서 딱 한 학기 배우고 그걸 땡이에요. 이런 거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것도 아니죠. 결국 이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앱 만들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자, 그 다음에 라스베리 같은 컴퓨터도 하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할 때 하드웨어가 이왕이면은 암 콜텍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암 콜텍스를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